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에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루어지고 있냐면,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절벽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군대 가기에는 이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바꿔야 할게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10년대생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면요.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부터 말해보자고요. 지금 군대 여자 화장실도 없는 부대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있는 곳도 있긴 한데 DMZ라던가 최전방 부대 이런 데 가면 여자 화장실 찾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여군들은 기초적인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관도 분리를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1인 침대로 바꾸는데 10조나 쓰고 있는 군대가 혈세 낭비 오지게 하는 군대가 여군을 받아야 할 정도로 완벽한 준비를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생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역자원이 2배가 늘어났다고 해도 저출산은 계속 심화하는 기조이고, 후에 말하겠지만 아마 여성징병제가 실시되어도 남자 군인이 하는 병종과 여자 군인이 하는 병종이 나뉠 거예요. 이렇다 보니 숙련병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대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현재 병역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서 현역 복무기간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복무기간을 최대한 6개월까지만 단축할 수 있는데 이미 그걸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병역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복무기간은 그대로 1년 6개월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늘어난 병역자원 덕분에 4급, 5급 판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면 거의 다 군대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징집률이 엄청 높아서 최근엔 약 90% 정도거든요. 남성 10명 중에 9명이 현역 판정을 받는 수준이에요. 대다수 국가의 징집률이 4, 50%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죠. 이스라엘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보다도 높은 징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군대에 가게 되니까요. 근데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급, 5급 판정률이 크게 오를 텐데요. 이렇게 되면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크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신병사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병역 자원이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냥 딱 봐도 병역 자원이 2배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렇다 보니 초기에는 엄청난 혼란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병력을 배치해야 할지, 생활관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임무는 무엇을 주어야 할지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병력 2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좁아 터질걸요? 훈련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시적인 병역 자원이 증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방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병장 월급은 68,500원입니다. 근데 이걸 주어야 할 사람이 2배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국방비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막사도 고쳐야 하고 생활관도 고쳐야 하고 싹 다 고쳐야 하는데 당연히 국방비가 증가하겠죠. 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군인을 비하하는 행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발이라는 단어라던가 그런 단어들이요. 전부 다 군대를 가겠는데 설마 군인을 비하겠어요? 군대 가서 뭐 배우고 와요? 죽이는 거 배우죠. 야 개. 아무튼 군대 인권 개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비리나 부조리는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휴대폰이 군대 내에서 보급이 된 시점에서 여성 징병제까지 시행이 된다면 군대 인권 개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군 가산점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군대에 가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질 텐데 군 가산점 부활을 비롯한 군대 인권 개선이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월급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일과 시간대도 휴대폰을 쓰거나 시설이 개선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여성들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비전투병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시를 보면 되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전체 병력 중 33%가 여군입니다. 근데 이 33%에서 3% 정도만 전투병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 통신, 항공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하고 있죠. 왜 이러냐면요. 전투를 하게 되어서 전우가 전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남자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여자와 남자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사례를 보고 여성들을 비전투병력으로 배치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의 군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군대에 가잖아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의 군대 문화가 깔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자들도 군대에 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군대 문화가 생겨서 이로 인한 악영향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 군대에서의 여군 실태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만 아마 여성징병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성 관련 문제가 제일 크겠죠. 병역 내 성추행, 성폭행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안 나겠어요? 분명히 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군 성추행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거론되곤 했잖아요. 아마도 이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싹 다 거세시켜버렸는데 말이죠. 군인은 절대로 무시해야 할 직종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직종이죠. 우리 대신 희생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군인이 없다면 우리는 주변국들의 침공에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들은 우리들을 지켜주는 군인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모쪼록 여성징병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